프랑스 파리에는 네모를 해주는 슈퍼마켓이 있다. 자, 이건 네?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자, 토니 씨 한번 맞춰보시라고요. 네? 맞춰보시라고요. 어, 역시 프랑스네. 역시. 역시 네? 구라파 쪽은 우리 홍록기 씨예요. 네. 와, 확실히 프랑스 다 와요. 네. 프랑스에는 뽀뽀를 해주는 슈퍼마켓이 있다. 아, 그 놀라지 마, 진짜로. 어, 진짜 그럴 법해. 진짜 아니, 뭐 물건 예를 들어서 3만 원 이상, 그래. 3만 원 이상 이쪽 볼. 괜찮다. 뭐 6만 원 이상 이쪽 볼, 10만 원 이상 여기 뭐 이렇게. 제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면 홍록기 씨를 못 볼 것 같아요. 아,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프랑스 파리 하면 정말 많이 개방적인 도시잖아요. 와, 오늘 왜 이래요, 게스트들? 맞아, 또 맞았어? 어, 정말? 와, 감독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진짜. 아니, 이거, 아니, 요건 연기야, 요건. 요건 연기야. 어, 근데, 진짜. 있을 법하죠? 예. 있을 법 아, 근데 중요한 건요. 네. 비슷해요. 힌트를 한 가지 드려볼까요? 네. 만약에 슈퍼마켓에요. 네. 지금 프랑스 이 슈퍼마켓에 지금 여기 계신 MC 두 분을 포함해서 총 아홉 분이 들어가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킹. 아, 토니 선수 토니. 어, 갑자기 저기요 잠시만요 토니 씨. 토니. 네. 제가요 정답을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꼭 이렇게 굳이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요. 어, 근데 오늘 토니는 굉장히 불안하다. 제가 너무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아, 들어보죠. 정답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네. 혹시나 해서 그냥. 네.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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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역. 아, 번역. 아, 통역. 외국분이 오면은 불어를 이해 못하니까 대신 이렇게 옆에서 뭐 얼마냐 뭐 이런거나 아니면 뭐 그야말로 관광객들을 위해. 아예 아닐까? 연애? 어? 연애? 프랑스에는 연애를 해주는 데이트를 해주는 슈퍼마켓. 아, 마치 연인이 쇼핑하듯이. 그러니까 남자분이 아~ 혼자 오면 아~ 여자분이 이렇게 붙어서 아~ 혼자 오셨어요? 예. 얼마 사실 거예요? 뭐 한 뭐 5, 6만 원어치. 10만 원 이상 사시면 같이 할 수 있는데 여자분과 쇼핑. 20만 원. 오케이. 이렇게 즉석 만남을 흔들려. 통해서 흔들려. 싱글 오! 싱글들끼리 오게 되면 얼마 이상을 구매하게 되면 같이 이렇게 쇼핑을 할 수 있게. 자, 일단 정답 한번 보실까요? 맞구나. 네, 보죠. 야. 프랑스에는 예. 네모를 해주는 슈퍼마켓이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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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에는 짝짓기를 해주는 야. 슈퍼마켓이 있다. 야, 오늘 왜들 이러시지 진짜? 야. 확인을 위해 프랑스 파리로 날아가 봤습니다. 자, 이 화면 보시면요 정말 재밌습니다. 잘 보세요. 연인들의 도시 프랑스 파리. 그래도 슈퍼마켓에서 짝짓기라니요. 이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Cette maison que les célibataires sont invités chaque jeudi dans l'enceinte des Galeries Lafayette à venir faire leurs courses et à rencontrer d'autres personnes. 이 슈퍼마켓 안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 잘 보세요. 여느 슈퍼마켓과 별 차이가 없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요구르트 판매대에서 첫눈에 반하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묘합니다. 힐끔힐끔 남성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머리를 만지는 빨간 가죽 옷을 쇼핑 오신 손님 측은 너무 화려하죠, 의상이? 눈치를 살피며 여성에게 다가가는 검정 가죽의 이 남자.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듯 Dis-tu peut-être vais-je trouver le bonheur. C'est pour ça que je suis ici. Et voyez-vous, pour trouver le bonheur, qu'est-ce qu'il faut? C'est très simple. Il faut des tomates, cerises, du saucisson et des pistaches. Tout à fait. Je suis tout à fait célibataire.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를 보고 웃어주세요. 그리고 말을 걸어주세요. 팔에도 끼고 손에도 들고 있는 바로 이 장바구니가 짝짓기 슈퍼마켓의 비밀이라는데요. 저게 일종의 자격증입니다. 남녀 사이를 자연스럽게 맺어주는 장바구니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Célibataire, ceux qui cherchent l'âme sœur, c'est-à-dire soit l'homme ou soit la femme. 외모만 봐도 일단 디자이너죠. Et comme ça, c'est le signe où ils peuvent se rencontrer. Ouais, non, parce que c'est très rigolo de se promener avec un panier violet et jaune et de se dire coucou, tu es de ma bande, tu peux venir me parler et je peux venir te parler. 어머님 외로우신가 봅니다. 장바구니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중. 과연 이 장바구니만 들면 이성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저희가 직접 프랑스 인어의 도움을 받아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선수 소개. 이름 샹. 나이 36세. 샹 아직 선생님의 미혼. 딸이에요. 샹 딸. 선수 입장. 산딸은 좋습. 자. 자, 남자분들의 시선을 주목해 주시고요. 다른 한편에서 남자 선수들이 서서히 발걸음을 재촉하며 슈퍼마켓으로 들어서고 저 바구니를 든 분들만이 독신입니다. 천천히 슈퍼마켓을 거닐며 남자를 물색하는 여자 선수. 이때 느껴지는 뜨거운 시선. 바로 이 남자입니다. 아니, 물건 살 거는 왜 안 보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 하지만 결국 남자는 떠나고 맙니다. 부담스러운 감사. 다시 한번 도전하는 여자 선수. 이 남자에 주의하십시오. 아, 왔어요. 힐끔 쳐다보고 다시 한번 쳐다보고 180도로 훑어보고 괜히 아래 위로 또 훑어보는 이 남자. 멈칫멈칫하며 수줍게 말을 겁니다. 시간 있으시면 차라도 한 잔. 저럴 때는 어떻게 첫 마디를 꺼내야 되나요, 유진씨? 예? 뭐라고 첫 마디를 꺼내야 되나요? 이 남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값이 참 싸네요. 그런데. On était en train de regarder du beurre. 버터를 보다가. C'est tout. 경기 종료. 매주 목요일 6시 반부터 9시까지 벌어지는 이 행사. Non, c'est la seconde fois. Intelligent, séduisant, ayant déjà bien vécu pour se calmer un petit peu maintenant. Voilà. 꽤 오래 다녀야 될 것 같은데요. 슈퍼마켓에서 결실을 이룬 오늘의 커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Elle est mignonne. Ouais. Ouais, c'est vrai. Regarde ça. Tu es pas mannequin. Autre charme que. 다른 매력은 없나요? Elle est bien. Elle est charme. Jolie. Elle est charme. Elle est charmante. Mais le reste bien. 짝짓기에 열중이다 보니 대부분의 장바구니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과연 매상은 어떨까요? C'est une augmentation de son chiffre d'affaires pendant la période. Des nocturnes et aux rencontres et c'est sans doute le fait du succès de cette opération qui amène de plus en plus de célibataires parisiens ici pour les nocturnes. Sous le ciel de Paris, France, une chanson. 님도 보고 장도 보는 좋은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야, 오늘 토니 씨가 주요 인물이네요, 진짜로. 작수하시는데요. 네, 완전히 착하네요, 진짜. 저는요, 우리 토니 씨가 예. 이렇게 손을 올릴 때마다요, 심장이 그냥. 뭐 의상이고 헤어스타일이고 신경을 많이 쓰고 가야겠네. 우리 그냥 티셔츠에 바지 입고 가잖아요. 그렇죠, 추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땐요, 네. 조만간 해외 토픽 뉴스에서 네. 이재 씨나 홍록기 씨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 연예인. 제가 볼 때는 둘이 가서 둘이 만나고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에는요, 프랑스에는
성인 인구의 약 3분의 1가량이 독신주의자들. 특히 파리에만 한 90만 명 정도 있기 때문에. 90만 명이요? 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슈퍼마켓 차원에서 이런 영업 전략을 짜는 게 아닌가. 야. 10월부터 12월까지만 이 행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연말. 왜냐면 날씨가 쌀쌀해지면 외로우니까. 네. 야, 괜찮네요. 참 멋스러움이 느껴지는 게 그 바구니에 있는 버터가 같아서 얘기를 걸었다는. 그게 너무... 우리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어떻게 하면 숙소를 할지 몰라도 네.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봉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버터 골라 수 이러면서 문화 차이니까요. 그럼요. 네.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행사였습니다. 네, 프랑스인들의 그 개성과 멋이 느껴지는 그런 얘기인데 빛나라 지식의 별! 하나, 둘, 셋, 넷! 좀 아깝네요. 아깝네요. 진짜 아깝네요. 진짜. 결혼하신 분. 결혼하신 분. 한두 분은? 분? 두 분. 세 분 정도? 세 분. 그러면? 그럼 일단 이 세 분은 눌렀다, 안 누르셨다는 거죠? 그렇지. 결혼하는 거죠. 상관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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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안 누른 다섯 명 중에서 그리고 혹시 뭐 프랑스에 갈 형편이 안 되시는 분. 만 원권에는 네모가 33번 써있다. 써있다? 이거는 신지영? 모르겠죠? 33번이 써있다고요? 그림은 안 되나요? 뭐 그림일지 뭘지는 뭐 이렇게 뭐 어떤 문양일지 아니면 뭐 글씨일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소문으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실제가 그렇네요? 또 정답을 네? 아세요? 정답을 아니까 다음 사람부터 하세요. 기둥 아니야?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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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권 보면 뒤에 기둥, 무슨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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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회루 그 있잖아요. 예. 거기에 기둥이 33개 아니에요? 기둥. 아, 경회루 기둥이? 힌트! 아, 지금 누가 힌트를 주시는 거야? 아, 지금 누가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일단 홍록기 씨한테 개인적으로요, 제 귀에다가 아, 홍록기 씨 몰라요. 본인이 생각하고 아유. 있는 것만 바람을 후 하고 집어넣는데요? 맞아요? 비슷해요. 아, 그러면 얘기하지. 나중에 얘기하고. 네. 일단, 코리 씨도 나중에 얘기하고. 글쎄요, 뭘까요? 저는. 비 씨도 지금 머릿속은 온통 프랑스인데요? 지금 그 프랑스 파리 스펀지를 맨 나중에 했어야 돼요. 맨 나중에 했었어야 돼요. 지금 온통 게스트들이. 지금 우리 비 씨는 문자로 매니저한테 프랑스 그 말을 배워보는 그 책. 직접 봐도 맞추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 라면도 먹었듯이 이것도 먹으면 돼요? 네? 어려워요. 녹화 끝나고 와이프가 애기 거 뭐 분이랑 다 사오라고 시킨 거예요. 자, 만 원짜리를 보시고 아니, 그러니까 보도 뭐,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보시고 그렇죠. 아시겠는 분은 손만 들어주세요. 한국은행. 예? 네? 한국은행. 한국은행. 예? 맞아, 맞아. 한국은행.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요게 그 물시계 제일 밑자락에 한국은행 써 있네요, 여기. 맞아. 어디? 이거야? 어디에? 오 마이 갓. 이게 보여요, 눈으로? 어디? 오, 맞네. 한국은행이네. 아니 그러면 여기 이거 야. 한국은행 큰 거 두 개를 합쳐서 33개인가? 맞네요. 그렇지. 만 원권에는 한국은행이 33번 써 있다. 이에 대한 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한국은행 화폐 발행 담당자에게 정말 33번 써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직접 세어 봅시다. 한국은 하나, 둘. 영어로 된 한국은행 셋, 넷. 아주 작은 한국은행 다섯. 그리고 아무리 더 찾으려 해도 안 보입니다.
도대체 한국은행. 어디 숨어 있는 걸까요? 국원과 한국은행, 그다음에 그 한국은행 그 저작권 표시에 한국은행권이 있습니다. 반면에 물시계 밑에 28개가 있습니다. 물시계 밑에 28개가 있다? 정말 뭔가 있습니다. 300배 확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그리고 서른셋이라 하기에는 한 글자 모자란 한국은 정확히는 32와 4분의 3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물시계를 그 도안으로 사용하다 보면 공간이 마지막 부분이 좁기 때문에 한국은까지만 그 도안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미세문자는 그 저희 화폐에 있는 많은 이조방지 장치 중에 하나로서 이조방지를 위해서 새겨놓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만원권에는 뚜렷이 새겨진 한국은행. 그러나 위조 지폐에는 없습니다. 화폐 위조 방지를 위하여 만원권에는 은색띠를 두르고 고유 번호를 달았으며 곳곳에 숨기도 하는 투명인간 전법과 화려한 변색, 그리고 시각장애인용 점자가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잘 보이지 않은 만자도 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위조지폐 방지 기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건 모르셨죠? 하계 눈을 찌르면 반대편 눈도 아픈 정교한 문양일치 인쇄술은 감탄할 만합니다. 기술적으로도 저희만이 판단할 수 있는 이조방지 장치가 많습니다만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만원권과 5천원권을 위조했습니다. 한 해에만 발견되는 위조화폐 사건은 총 700여 건. 그렇다면 과연 위조화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백에 숨겨진 초상화가 없다. 색 변화가 없다. 이 돈은 어처구니 없이 잉크가 번졌다. 이번엔 더 심하게 번졌다. 은박지를 오려붙였다. 만원권에는 한국은행이 32와 4분의 3번 써있다. 우리 닥터리 씨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뭐 은퇴한다는 소문 듣던데 오늘 우리 스펀지 멤버들이 정예 멤버가 아닌가. 네. 오늘 참 그 어떻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희는 뭐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또 예.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금방 정답이 나왔어. 강연마당의 한마디. 그동안 저를 많이 사랑해주셨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 정말 놀랍습니다. 네, 만원권에는 한국은행이 33번 써있다. 정확히는 32번하고 4분의 3이죠. 뿐만 아니라 이 화면을 통해서 정말 저렇게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교한 기술하고 정성이 네. 숨어있는지 아마 아무도 제대로 몰랐을 거예요. 제가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위조지폐 관련 법규 형법 제207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예.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와. 그러니까 기본 정말 작아야 2년 살다 오는 거예요. 예. 그럼 평가를 받아볼까요? 예. 만원권에는 한국은행이 33번 써있다. 빛나라 지식의 별! 과연 하나 둘
Baby,